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잠잠하던 부산 감천항에서 또다시 러시아 선원들이 무더기로 16명이 확진됐습니다. 더구나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선박은 선장이 증상이 없다며 하선 요구를 거부해서 결국 회항 조치됐는데요. 러시아에서 부산항으로 유입된 환자 수가 벌써 100명을 넘었는데 이들의 검사와 치료비 10억 원 가량은 우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또 러시아 선원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물선 한 척과 냉동 냉장선 등 모두 세 척에서 사흘간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모두 무증상 환자로 알려졌는데 냉동선 두 척의 확진 환자 5명은 부산 의료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은 선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환자 11명이 발생한 화물선은 치료를 위한 하선을 거부하고 러시아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안 내리시고 버티고 계셨어요. 저희 뭐 그 확진됐을 때 부산에서 다 연락을 했는데 선장이 안 내리겠다 해가지고 계속. 지난 6월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17척에서 난 확진자는 117명. 이번 확진 사례는 지난달 9일 러시아 원양어선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온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그 2차 유행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또 하선을 할 경우에는 그 추가로 검사를 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러시아 확진자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당 1,000만 원씩만 계산해도 11억이 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